경기 북부 지역 공무원들이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전문 행정인으로 거듭나고 남과 북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 이후에 맞이하게 될 통합안을 고민하는 자리. 장기적 안목에서 평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전문 행정인 양성 과정입니다. 30여 명에 이르는 수강생들은 모두 동두천시 공무원입니다. 대진대학교와 경기 북부 통일교육센터가 운영해온 교육 과정에는 법학과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이제 화해 무드가 됐는데 앞으로 공직자들이 그래도 북한에 대한 경제 실정을 좀 알고 앞으로 이제 교류가 더 활발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동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통일 안보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날 교육을 마지막으로 수료식도 열렸습니다. 연천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포천시와 양주시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한 이후 경기 북부 권역에선 후발주자로 가담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측에 우선 투입될 행정 자원입니다. 거기서 모란봉, 악단이나 이런 생활을 영상으로도 보니까 색다르게 느껴지고 새 전선에서 그게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저희의 이제 문화 같은 거를 좀 전파하고 싶습니다. 통일 교육을 정례화한 대진대는 내년에도 접경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통일 초기에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이루기 위해선 행정력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접경지역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님께서는 이제 10년 정도가 되면은 통일이 되거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아직 우리 사회가 감당할 부분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통일의 무게. 경기 북부에선 공직사회부터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